성경은 다 들어가면 저거가 어떤 목사보다 논리적으로 다 정리해가지고 탁 물으면 아마 빠라빠라빠라 이 이야기 다 해요. 우리 논리적으로 그거는 이해되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AI예요. 컴퓨터 시대다. 컴퓨터가 가리킨다. 컴퓨터에 연결된 로봇이 가리킨다. 그럼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로봇이 다 가리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법관들이 세계가 전부 다 법을 만들어 놓은 걸 다 이어가지고 이걸 컴퓨터로 전부 다 작업을 해서 컴퓨터로 딱 연결하면 법관이 컴퓨터로 딱 앉으면 돼요. 세계기 다 들어가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갖고 싹 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보다 판결을 잘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벌어질 때 그 다음 우리는 뭐 하고 이거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또 우리는 수련을 해야 되고 인간이 살아나가는 방법 인간이 앞으로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우리가 안 하면 굉장히 아파요. 병원에서 해주는 거 아무리 해줘도 아프면 더 크게 와요. 약을 아무리 개발해서 먹여도 아프면 자꾸 옵니다. 인간이 아파. 그럼 안 아프게 해줘야 되는 거는 AI가 뭐네요. 그 AI가 지금 한 대 개발 정보를 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 자꾸 투입하는 이거는 임시 방편이고 또 아파. 그럼 우리가 스스로 안 아프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 완성 수련이에요. 인간 완성 수련. 나는 인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보면 나는 이 우주의 에너지로 만들어 놓은 놈이에요. 천지 기운으로 이 육신을 빚었고 원소에 영혼이 들어와 있고 우주의 에너지 덩어리란 말이죠. 이걸로 변해가 있는 거예요. 물질로 변해가 있어도 이것도 에너지예요. 이걸 운용할 줄 아는 자운행의 수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려워오는 것을 어려워오지 않게끔 운행을 할 줄 아는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돼. 내가 스스로. 이는 수련법이 없어요. 그것이 인성 교육과 더불어 자수련을 하는 우리는 생활 도인이기 때문에 도인으로서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 주위의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인류 사회를 하나로 묶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하나의 우리가 그 명목 한번 보자고 여기. 왜 안 좋을까요?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일본을 미워하는데 일본하고 잘 지낼 리 없죠. 그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을 아끼고 사랑하면 일본이 우리를 존중하고 좋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미움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트러블이 아닐라. 그래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되게 아픈 사람 있죠. 스승님한테 많이 오지 요새. 왜 많이 아플까요? 네 고집이 세지 않으면 아픔이라는 건 안 오니라. 고집 뿔통은 되게 아픔이 와요. 이제부터 엄청나게 아픔이 와요. 고집 뿔통.
그럼 그걸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집을 놔야 돼요. 고집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나아지냐? 바른 걸 알아야 돼요. 알면 저절로 녹아서 나죠. 놓으라 한다고 안 나아져요. 알아야 나아져. 알아야. 알면 고집을 안 부려요. 모르니까 내 방식이 맞다고 고집을 부려요. 바른 가르침도 얼마나 이해되게끔 가르치느냐. 그거는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이걸 대체의학이라고 해요. 우리는 대체의학, 대체의학 하니까 뭐 전부 다 이제는 뭐 침을 놓는다, 뭐를 한다, 뭐, 그리고 뭐 요가를 내가 뒤집어가지고 뭐 걸어본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임시방편이지, 그것도 대체의학이 아니에요. 대체의학은 너의 영혼을 질을 좋게 해서, 내 삶의 방법을 뒤틀어서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살 때 대체의학이 되는 거예요. 아픔은 다 났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 아픔은 오지 않는다. 와 있는 것도 대치되고. 그래서 너무 상해갖고 넘어간 것만 약으로 우선 치료하면 되고. 이러되 그게 대체의학이에요. 우리가 인성을 바르게 갖췄고 사람으로 살면 적이 생기지 않고 우리는 몸이 아파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수련을 해야 되고 갖추었을 때 어떻게 되냐? 내 주위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런 갖춤을 갖추었을 때 인류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도우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메뉴를 가지고 있어야 인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일로 해결하려고 도움받으러 와요. 새로운 시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야 된다. 어떤 교육? 사람이 살아나가는 교육. 인성교육. 인성교육과 자수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스승님이 이제 내줄 테니까. 내년부터 출범을 할 것이고, 내년부터 출범을 하면 대한민국에서부터 정법 선언이 출연할 거예요. 선언들 많이 연습했잖아요. 불교에서도 해보고, 더 도파에서도 해보고, 선언. 근데 선언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나오느냐? 없어요. 이거는 이때까지 이렇게 느긋 논리로 해본 거고, 어떤 방법을 갖고 해본 거고, 완벽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수련과 교육이 같이 되는 이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요걸 지금부터 만들어 짜 줄 것이고, 그거를 갖고 온 국민 수련 하는 시대, 이 나라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갖추어져야 인류 사회를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자와 다음에 손을 놓을 자가 되고, 일은 로봇가 하고 기계가 하고,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류 평화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즐겁게 살고, 우리부터 기운을 떨어내고, 우리부터 아주 즐거운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도 즐겁게 살게 할 수 있다. 이게 시작이 돼요.